안녕하십니까. 25년 술쟁이 오춘봉입니다. 예. 아이고 또 하루가 지났죠. 예. 오늘은 아이고 거꾸로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오늘은 2019년 예. 2월 28일 마지막 날이죠. 예. 목요일 오후 3시 이짝저짝입니다. 예. 오늘 무슨 요리랄까 잠깐 생각하다가 오춘봉 냉장고에 계란이 두 판 있습니다. 그래서 계란 올리 영환 예. 없어요. 해물 계란탕 예. 겁나게 쉽습니다. 예. 그리고 국물이 시원합니다. 예. 바로 재료 소개하고. 요리 재료 소개하면 끝나는 거 아시죠? 바로 또 요리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은 못하고 좀 부족하지만 예, 있는 그대로 예, 구라법 1도 없이 바로 재료 소개하고 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먼저 예, 해물 계란탕이니까 요 해물은 요 해물 믹스 있죠? 요거 예, 800g 예, 한 봉지에 대략 뭐 한 5,000원 이책차차합니다. 예, 해물 믹스 예, 100g 정도 예, 데쳤습니다. 예, 데치는데 요 육수가 제가 600ml 육수를 준비했는데요. 600ml. 예, 600ml 육수. 이 해물 데칠 때, 예, 요 600ml 육수를 같이 준비해줍니다. 그리고, 데친 다음에 거름망으로 깨끗이, 예, 건더기 없이 건너주는 거 아시죠? 예. 그리고 이걸 왜 데치냐면, 이 해물을 바로 끓이면 말입니다. 해물 비린내가 나요. 예. 한번 데친 다음에, 예, 걸러주고 이렇게 끓여주면 비린내를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해물 믹스, 이렇게 한 100g 내에 이렇게 해물을, 예, 데친 걸 준비해줬습니다. 예. 그리고, 야채 그냥 있는 거 파양파 예 당근 뭐 양배추에 있는 거 그냥 한 공기 예 아무거나 야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설탕 반수저 예 마법의 가루 3분의 1수저 굴소스 한 수저 예 진간장 한 수저 요걸로 간을 맞춥니다. 예. 그리고 이 소금 후추는 한 줌 준비했는데 혹시 간이 부족할 때만 예 덧간으로 쓰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식용유 한 수저, 예, 고운 짬뽕 고춧가루 한 수저 이렇게 준비했고 예,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전분물입니다. 예, 전분 이렇게 반수저에 예, 반수저 전분 반수저에 이렇게 다섯 수저 예, 물은 다섯 수저 전분 반수저 물 다섯 수저 예, 전분물을 예,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. 예, 그리고 계란탕이니까 계란 준비해야지. 계란 한 개 예, 한 개를 예, 이렇게 저어서 예, 준비해 줍니다. 예, 한 개입니다, 한 개. 예. 그러면, 예, 다 끝났어요. 이제 우리, 뭐, 들어가면 바로 끝납니다. 예. 두 마람만 잔소리, 세 마람 고생이 빠져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. 자, 불 땡기시고, 예, 식용유 한 수저 바로 둘러줍니다. 예. 예, 식용유 둘러놓은 후에, 예, 야채, 예, 한 공기 바로 넣어줍니다. 예. 그리고, 잠깐 볶아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집에 뭐 계란 한 판씩은 있잖아요. 예, 계란하고 요거 해물 믹스 저렴하거든요. 요거 하나 냉동고에 넣어놓으시면 해물 요리 조금씩 쓸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. 예. 이렇게 야채가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. 예. 예, 이렇게 볶은 상태에서 먼저 고춧가루 예, 한 수저를 바로 위에 뿌려줍니다. 예. 그리고 예, 진간장 한 수저 예, 굴소스 한 수저 뿌려줍니다. 예. 강시 사이드로 뿌려주는 거 아시죠? 예, 이렇게 내고 육수 절반 버줍니다. 예. 예, 절반 붓고 300ml가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끓여주면서 설탕 반수저 넣습니다. 마법의 가루 3분의 1수저 또 바로 넣습니다. 자, 해물 요 물 분 다음에 요때 넣어줍니다. 미리 볶을 필요 없습니다. 요때 끓을 때 바로 넣어줍니다. 그리고 데쳤기 때문에 이미 익어 있는 해물이죠. 예. 이렇게 끓여줍니다. 팔팔 끓여줍니다. 예. 자, 이제 오춘봉한테 남은 건 예, 육수 절반하고 예, 전분물 예, 전분물 남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요 소금 후추 예, 소금팔에 후추인데 요거 한 줌인데요. 이건 간이 맞지 않을 때만 예, 덧간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팔팔 끓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아이고 얼큰한 향이 벌써 쫙 올라오죠.
그러면서 자, 이 전분물도 잘 개줍니다. 이 응어리져 있으면 안 되죠. 예, 잘 개주고 예, 계란 역시 틈나라도 미리 예, 많이 저어놓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가 예, 요 계란을 잘 넣어야 돼. 계란을 계란 한 개지만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요리가 확 틀어집니다. 완전히 이렇게 끓여지면 먼저 남은 물을 예, 300ml 부어줍니다. 예, 이제 팔 한번 끌어올리면 예, 팔 한번 끌어올리면 요 계란 한 개 예, 계속 잘 저어준 계란 한 개 그리고 계란 투입 후에 예, 전분물 전분물로 농도를 좀 맞춰줄 겁니다. 예, 그리고 소금을 넣을지 안 넣을지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소금 예, 한 줌에서 예, 절반만 좀 넣어보겠습니다. 예. 아주 소량이죠. 예. 예, 이렇게 하면 졸으면서 딱 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팍 끌어올렸죠? 요 잘 풀어진 계란을 아, 여기서 포인트입니다. 예. 휘리릭 부는 게 아니에요. 세 번 나눠서 붓습니다. 세 번 나눕니다. 세 번. 한 번 아, 수저로 살짝 저어주고 두 번 살짝 저어주고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붓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전분물 다섯 반 수저에 물 다섯 수저 사이드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. 뭐 요리 끝났죠? 예. 뭐 계란 하나 100원 해물 한 줌 한 500원 해요. 한 600원 양념해서 한 1000원이면 되죠. 예, 요거 대조비에서 예, 해물 계란탕 예, 이렇게 딱 담아주시면 예. 아이고 오늘처럼 쌀쌀한 겨울 예. 뭐 계란 하나 다 있으시죠? 예. 계란 하나 그까이 거 또 해물 한 주먹 아이고 그거 한 500원 이짝저짝이면 완전 시원한 해물계란탕 완전 됩니다. 예, 겁나게 쉽습니다. 오춘봉 뭐 있습니까? 한번 정말 시원한지 예, 맛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지금 쌀쌀해서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시원하죠. 예. 아이고 시원합니다. 해물 들어가서 시원하죠. 아이고 우리 계란 때문에 고소합니다. 예. 이 맛 아닙니까? 겨울에 뭐 이런 500원이 짝짝짝 예, 해물계란탕이면 아이고 술쟁이도 나가 떨어지죠. 예. 아이고 시원합니다. 국물은 예 마셔야지 국물이죠. 이거 언제 떠먹어 한 잔은 그냥 마셔버려야지 이거 뭐 이거 아유 아유 오춘봉은 뜨거운 거에 단련이 많이 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근데 우리 펑스팸 여러분 오춘봉 저렇게 들으면 위험합니다. 예 여기까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고생이 빤스 예 빨리 끝내버려야죠. 예 여기까지 25년 술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. 아이고 3월달 뵈야 되겠네요. 예 고맙습니다. 부족하고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응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9시 저녁 이짝저짝의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